그래서 뭐 다양한 종류의 서티 스페이스들 이제 예시들을 이렇게 또 테이블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오토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베딩 디멘션 다 하이퍼 파라미터들이죠. 임베딩 디멘션, QKV 디멘션, MLP 레이시오, 그다음에 뭐 헤드의 개수, 그다음에 뎁스의 개수, 파라미터 범위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 범위는 사실은 최적화할 요소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했다. 이런 그러니까 것이고. 타이니 스몰 베이스로 정의를 했네요. 네, 그래서 총뭐 여기 있는 이 테이블만 보면은 서치 스페이스가 뭐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5승 정도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포모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저게? 그 트랜스포머를 최적화한 거죠. 오토포머, 그렇게 해서 오토포머가 나온 거죠. 오토포머라는 저거를 제안한 그 페이퍼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오토포머는 여기 2021년도 거네요. 이분들은 특이하게 그 이미지가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를 트랜스포머에 집어넣는 방법. 잠깐만요. 그전거 테이블 3만 했는데 테이블 4하고 5 쪽. 그렇게 했고요. 테이블 4는 트윈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여기도 결국에는 뭐 비슷합니다. 근데 트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컨볼루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패치 사이즈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지죠. 패치 사이즈가 얼마 어떻게 될 것이냐, LSA, GSA라고 하는 것이 트윈 트랜스포머에서 또 새롭게 제한된 어텐션 기법인데 이 중에 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다음에 뭐 맥스 A 어텐션의 길이는 얼마고 맥스 M MLP의 크기는 얼마고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임베딩 쪽에 네. 그 위에 바로 OP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오퍼레이터일 겁니다. 오퍼레이터? 그러면 그 밑에 개수고 그 다음에 임베딩 TBS는 뭐예요? TBS? TBS는 이 오퍼레이터를 제가 알기로는 이 트윈 트랜스포머 페이퍼를 읽었을 때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거냐 안할 거냐 해서 TBS를 하면은 사용한다였던 것 같고 이렇게 세 가지 임베딩을 하느냐 뭐 LSA를 하느냐 GSA를 하느냐였던가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트윈 트랜스포머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자체가 트윈 트랜스포머 페이퍼가 따로 있고 이걸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사용한 페이퍼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같은 저자가 아닌가 봐. 그렇죠. 이게 그 비타스인가요? 무슨 비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서치라고 하는 페이퍼에서 이 트윈 트랜스포머를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서 이게 조금 뭘 어떻게 한 건지를 제가 트윈 트랜스포머에 대한 그거를 좀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트윈 트랜스포 서치 스페이스 지금 요 22페이지 장표는 서치 스페이스의 유형이라고 지금 해놨으니까 네. 요런 유형, 그다음에 요런 유형, 그다음에 테이블 5와 같은 형태의 또 유형 종류별로 좀 여러 개가 있다 이런 얘기고 테이블 5 쪽은 뭐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네, 이것도 결국 그 비전 트랜스포머 아키텍트 서치라고 하는 페이퍼에서 데이트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모델을 최적화한 것이고, 패치 사이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헤드 몇 개로 할 것인가, 뭐, 디멘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레이시오를 어떻게 둘 것인가. 레이시오는 익스펜션이죠. 그 풀리 커넥티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변형을 한 주었습니다. 거구나. 뭐 타이니와 스몰 로만 남아 나눴네요. 네. 멀티팀. 그다음에 어찌됐든 한뭐세 가지 큰 유형으로 나눴고요. 네, 네. 사례에 가깝죠. 네. 각각이 이제 연구 하나씩이니까. 그다음에 컨볼루전까지 합쳐서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경우가 이제 나스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페이퍼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컨볼루전, 여기는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이나믹 CNN 블록이라고 해서 CNN을 먼저 적용을 하고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하고 소프트맥스를 해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첫 번째 MB 컴보 블록은 어떻게 뭐 넓이가 어떻고 몇 개를 쌓을 것이고 커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의를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서치 스페이스로 놨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 있는 경우의 수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를 서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단 정의만 네. 뭐 특별한 건 없나요? 특징이라면은 일반적으로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이렇게 뭐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그런 어떤 컨볼루전을 할 것인가, 풀링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선택할 수 있었던 반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 뭐 이런 타입 같은 이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가깝다는 점이랑,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막, 크지 않다. 이 다트나 이런 뉴럴 아키텍처 서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까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3에 5승 하면은 뭐 9, 8, 11에 3이니까 뭐 270개? 이렇게 뭐 몇백 개 정도의 서치 스페이스 안에서 탐색을 하더라. 이 나스 비전 트랜스포머는 조금 많죠. 그래도 셀수 있는 정도? 의 서치 스페이스 안에서 탐색을 하더라라는 점을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좀 모델 사이즈들이 대부분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서 탐색하는 것보다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다 적용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문가가 선정한 것 같은 느낌에서 탐색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키텍처보다는 하이퍼 파라미터 위주로 본것 아키텍처는 뭐 거의 바꾼 게 없잖아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위주로만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거기서 셀렉션 하겠다. 저기서 넘버 오브 윈도우즈는 뭐죠? 저건? 이거는 전부 1로 돼 있는데요. 위에 거는 없고 트랜스포머 쪽 4, 5, 6, 7을 1로 두겠다. 네. 그거는 이제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은 아니, 좀 특이해서 아직 네. 못 봤던 것들 위주로만 한번 아, 스윈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에서 나왔던 윈도우라는 그게 존재를 합니다. 몇 페이지예요? 원본 페이퍼에 지금 여기가 11페이지네요. 네, 스윙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대해서 사용이 되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봤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봐. 나중에 뭐 시간 될때 찾아봐요. 네, 네, 찾아보고 알겠습니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네. 여기 요 테마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MB 풀이라고 하는데 보면 위드스가 되게 크고 네. 100, 1796, 92, 뭐1984 이런 숫자들이 있고 인풋 레졸루션 뭐 각각 좀네 가지 정도. 그런 식으로 좀 집합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거가 뭔지 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해서 다른 거못 봤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네, 안뭐 나와. 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아는 그 채널 개수죠. 혹은 디멘션의 개수거나 MB 컴보에서는 채널의 개수고요.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디멘션의 개수고 MB 풀에서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그거 풀의 개수고 뭐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요런 서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